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여기가 가곡이죠? 예. 예. 가곡 여울목. 예, 동네가 여울목이라서. 예. 우리 사장님 그 성함은 박상교님이시고요. 가수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유튜브에는 어떻게 저하고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제가. 아, 예. 제가 영광이죠. 네. 예.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쭉 둘러보니까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탐석을 많이 나가시나요? 예. 그러면 제가 여기 오랜만에 왔고, 또 우리 이제 여기를 아마 영상을 보면 또 많이 찾아들 오실 텐데요. 요즘에 돌발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예, 요즘 이 탐석이 저 동강 위주로 여기 우리 집 앞이나 이 영천 일로도 많이 오시는데요. 네. 동강 쪽으로 더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진달래석 열풍이 불어서 네. 그게 아주 인기 상품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엄청 많이 오고 있네요. 예. 네, 잠깐만요. 진달래석이라는 네. 게 바로 지금 이게 대단히 대작이거든요. 거의 사이즈가 한 8, 9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바로 지금 금방 사장님이 얘기하신 진달래석이라는 종류의 돌입니다. 아, 요즘에도 여전히 수석인들이 많이들 찾아오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강에 요즘은 탐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동강 할미꽃 때문에 탐석 기간이라서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거기 전체를 탐석을 하고 있으니까 뭐 각별히 모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할미꽃 축제 때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예년보다는 뭐 많이들 못 오시겠지만은 그러면 그 축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좀 어떻게 느슨합니까? 그때는? 탐석은 똑같아요. 11월 초까지 아마 그렇게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 한철은 안 하고요. 아. 동강에 뭐 사진 찍고 이런 데는 저거 관습을 안 하니까 네네. 예. 네. 뭐 이 탐석하는 데만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유튜버들이 그냥 돌밭 뭐 촬영이나 뭐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하다는 예, 얘기죠? 예. 예. 할미꽃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만약에 제가 알기로 그 인제 내린천 이쪽이 좀 많이 가시잖아요. 네. 네. 그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거기는 뭐 별 타치 안 받고 잘 할 수가 있지요. 네. 네. 제가 유튜브에서 그 뭐야 무주 쪽 탐석을 하면서 늘 제가 이 무주에도 지금 이게 내린천이나 인제 쪽 돌들이 거기도 많거든요. 네. 비슷하게 그래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언제 그쪽에 가실 기회 있으면. 저하고 한번 동탐 한번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예. 그 인제에 사는 지인분이 네. 한번 찾고 오라고 하는데 지금 네. 조금 시간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저하고 이제 전화로 좀 통화를 해서 예.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일단 지금 촬영을 안 되니까 일부러 보기 좋게 물을 쫙 쳐주시네요. 역시 야 저기 진달래서 저는 진달래색이라고 그러죠. 물을 치니까 막 돌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쫙 살아납니다. 아, 네. 이 돌 한번 쳐주세요. 이 돌요, 이 돌. 예. 네. 아, 이야. 좋습니다. 왜 돌밭에 있어야 할 돌들이 왜 여기다 와 있죠? 사장님? 어? 태양서. 이게 이제 모자이크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함이 좋으네요. 네. 조금 표면이 거칠긴 하지만 문양들이 아주 잘 나왔어요. 지금은 이 정도면 수작이네요. 사실 탐석을 다녀보지만 이런 돌을 만나기가 참 힘드는데 그렇죠? 자, 네, 멋집니다. 제가 무주에서 늘 말씀을 드렸던 이런 돌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인제 등지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탐석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점 한 점 내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자
이거를 전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저쪽에 또 다른 또 석실이 또 있어요. 대게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물고임돌로 이렇게 이제 쓰시네요. 그다음 이게 아주 대작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진달래석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빛깔이 마치 진달래 빛을 닮았다. 여러분 아시죠? 소백산 철쭉꽃축제. 철쭉꽃을 닮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쪽에도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요거 한 점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어떠십니까? 이게 마른 상태에서 보시면요. 무주에도 이런 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민제돌인데, 참 희한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대단한 대자 태양석입니다. 해가 그냥 중천이 떴네. 네. 네. 아우 용이 몇 마리가 그냥 한 대에 올려가지고 뭐 서로 막 새끼들과 같이 막 희롱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네. 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히 한 점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 참 신비롭죠? 네. 화면으로 보니까 더 멋있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냥 꽃돌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월 떴어요. 아유, 이런 돌 한 점 오기가 참 힘든데 제가 스스로 오늘 지금 기운을 빼는 것 같아요. 지금 탐석 와가지고 이렇게 야 벚꽃이 흐드러집니다. 네. 아, 이거 보세요. 이 노을석 기가 막힙니다. 겹산 자 가까이 자 이야 멋지죠? 멋집니다. 또, 새필서. 멋집니다. 보세요. 어떠십니까? 차, 수림이 멋지게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월도 뜨고요. 또, 이런 형상도 보이고, 네. 이런 형상. 아, 좋습니다. 한 점 한 점. 아, 좋습니다. 네. 네. 태양석. 잘 떴네요. 그죠? 아이고. 이 정도 현장에서 이 정도 모함을 갖추기도 참 힘듭니다 사실. 근데 이런 놀들을 잘 해갖고 오셨네요. 사장님 이 돌은 마르면은 왼쪽에 저기 하얀 선이 더 잘 보이나요? 예. 폭포석으로? 예. 그거 좀 마르면 조금 더 잘 보이죠? 예, 예. 지금 예. 물이, 이 돌은 물을 안 채야 될 것 같은데? 예, 물을 안 채면, 예. 폭포는 더 잘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아... 약간 저쪽에서 계류로 흐르다가 왼쪽에서 직폭으로 뚝 떨어지는데, 앞에서 보면은 상반부가 은폭으로 가려져가지고 상당히 신비감이 더하는 것 같아요. 운무에. 산자락의 신비로움을 살포시 감추고 이렇게 정말 돌 한 점 한 점이 참 신비롭고 신기하다. 이제 호박돌이고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산수 경정입니다. 아주 반듯한 자연설입니다. 자연이죠? 네.
야. 울산 그 여기가 아니고 울산. 아, 그렇죠. 네, 예. 울산 도중석. 울산 도중석으로 모자이크. 아, 이건 내린천에서. 아, 예, 예. 인제 내린천. 예, 예. 그렇죠. 그 어유질이나 이쪽이 이제 목문석 유명하고, 그런데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네요. 아, 그쪽에서 근데 잘 나왔네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이건 노을석. 노을석의 매력이 저거죠.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새필석. 이 친구가 낙방을 했나? 예. 다시 이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니 죄송해요. 내년엔 꼭 합격할게요. 이런 놀. 네. 그것도 내린천 거예요. 내린천. 요즘에도 임진강 쪽 내린 그쪽 많이 가세요? 요즘 많이 못 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주 올 테니까 저도 좀 한번 데리고 가세요. 네, 그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이 물론 우리 사장님 뭐 카스 통해서 이렇게 많이 또 선을 보이시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로 자. 이상 이제 보여드렸고요.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좋은 돌들 엄선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